아, 박근혜 대표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릴게요. 네. 예, 박근혜 대표 취임 전에 이제 그렇게 반대론을 폈다라고 해야 되나요? 네. 좀 그런 얘기 하셨었는데, 네. 이후에 경선을 보시면서, 네. 토론을 보고, 아, 바뀌었다 생각이 라고 얘기하셨었어요. 근데 그때 가장 얘기했던 게 박 대표가 박정희의 그 근을 지을 수 있을 것이냐, 네. 라고 하는 네. 포인트였던 것 같은데, 네. 지금은 어떠세요? 저는 지웠다고 생각합니다. 아, 지웠다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제일 야당이 대표가 되기 때문에 홀로 서기에 저는 성공했다고 봅니다. 근데 여전히 그 잠재적인 이제 대선 후보로 네. 이제 거론이 되고 있는데 네. 그러면서 한편으로 또 그렇게 거론하면서도 그러나 박정희의 근을 지을 수 있을 것이냐 그 한계는 뚜렷하기 때문에 설명이 힘든 거 아니냐 네. 아니면 네. 또 따라붙잖아요. 네. 그거 그러니까 그것은 뭐 어떻게 봐야 되나요? 아, 그걸 어떻게? 그건 뭐 간단합니다. 보여줘야 되는 거죠. 본인이. 본인이? 네. 본인의 능력과 본인의 역량을 통해서 그건 스스로 철저하게 검증받아야 됩니다. 한나라당이 지금 계속 네. 지지율 문제라서 얘기를 네. 하는데 네. 민주당하고 지금 네. 오차범위 안에서 경쟁하고 있어요? 네. 네. 그나마 가장 큰 문제점이 좀 뭔가요? 지지율이 오르는 문제점. 제가 보기에는 그거 같아요. 지금 이제 한나라당이 이제 이렇게 된 거, 그리고 이제 노무현 대통령 정권이 탄생하고, 또 민노당이 이렇게 민주노동당이 부상하고 이런 건 다 한나라당의 원인이 있다고 개인적으로, 이건 제 개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이 한국 사회를 이제 이끌어왔던 이른바 보수 또 이제 지도층이었던 이 한나라당이 그 지도층의 대표자였겠죠. 그런데 제대로 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도였던 사람들 또는 진보적인 뭐 생각을 가지면서 그러나 이제 한나라당의 이념하고는 일치했던 사람들이 등을 돌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남 탓할 것 없이 한나라당이 열심히 해서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이번에 뭐 재보선이나 이런 데 사이로 총선에서 이 정도 한 거 굉장히 다양스럽게 생각하면서 이 처절하게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을만 하고 깨끗하고 정말 그래도 한나라당이 여러모로 보니까 신뢰할 수 있다. 이런 신뢰감을 회복해야 되는데 그건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행히 저희에게는 시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혼전순결 관련된 토론을 할 때 네, 이제 뭐 네. 내 딸이 사랑하는 남자가 생긴다면 네, 네. 혼전에 적극적으로 잠재할 것을 권할 네. 거라고 네. 얘기하셨어요. 그건 아직도 그렇죠. 유효하시나요? 네. 저는 이 결혼에 대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 금방 결혼하는 게 참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여행도 좀 같이 가보고 예? 사실 적어도 한 1, 2년은 사귀어보고 그러니까 여성의 이 순결에 대해서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그러나 이 인간이 성관계를 갖는 것을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뭐 1년을 사귀고 가족끼리 다 상견례 하고 예? 이런 것만큼이나 이 성적으로 정말 맞는 사람이고 정말 이 같은 이 성관계를 통해서 위로받을 수 있는 그 관계인가 이런 거는 저는 결혼하기 전에 뭐 양쪽 상견례 하고 뭐 서로 뭐 취향이 같은 거 어떤 영화 보는 취향이 같은 거 뭐 이런 거 보는 거보다도 전 더 중요하다고 봐요. 그리고 제가 결혼 생활을 해봤지만 결혼 생활에서의 이 성이 차지하는 부분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저는 현실적으로 또 군이나 뭐 다른 나라 이런 걸 볼 때 그게 저는 현명하다고 보고 그래서 저희 딸은 또 프랑스에서도 이렇게 생활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저하고 얘기를 참 많이 나눠요. 그리고 저는 제일 그 싫은 것은 이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의 순결을 지켜주기 위해서 이 사창가에 가서 여자를 사는 저는 이런 거는 참 부도덕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뭐 어떤 거를 다 그렇게 하면서도 끝까지 이 자기의 어떤 버지니티는 처녀성을 지켜가지고 뭐 이래요. 저는 그런 거는 그렇게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인간과 인간을 만날 때는 정말 진지하고 그 사람의 그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온 세계를 내줄 수 있을 정도의 도덕성은 저는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저는 도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준비한 질문은 대충 맞췄고요. 네. 다른 질문들은 뭐 나중에 개인적으로 네.
언제든지 하세요. 네, 아, 그럼요. 소자전 하긴 했는데, 예. 나를 왜 안 잡으세요? 술 안 좋아하신다고요? 예? 술 안 좋아하신다고요? 아니요, 그렇진 않고, 예를 들면, 항상 대변인 그거 하면 보통 5시에 일어나거든요, 제가. 일어나고 싶어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기자들이 전화를 그때 해요. 그건 약간 3시에도 전화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오늘 저 야근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일찍 일어나니까 이제 술을 전날 마시면 아침에 일어나는데 업무를 하는데 너무 힘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렇죠. 뭐 그 제가 당번이 아닌 토요일 같은데 뭐 그런데 이제 논평은 아침에 이제 또 하나를 쓰거든요. 그날 새로운 이슈 인터넷이나 이렇게 리뷰를 해갖고 그래서 논평 하나 쓰는 거는 뭐 술 마셔도 할 수 있거든요. 하죠. 네. 제가 여쭤본 거 말고 뭐, 네. 뭐 특별히 하고 싶은 말씀이에요. 아쉬운 뭐 이 저희 그 홈페이지에 네. 이 들어오셔서 약간 저하고 좀 친한 친구들이 많이 되주셨으면 그리고 뭐 안티카페에 있는 분들의 어떤 열정이나 정열도 굉장히 존중합니다.